트와이스 여러분입니다. 나오세요. 너무 귀엽게 생겼는데? 엎드려! 굴러! 옳지! 근데 무서운 것 같아. 애들 물려도 안 아프지 봐요? 않아요? 형님 막아야 돼, 막아야 돼. 내 뒤로 와 있어. 가만 있어. 안 돼. 지금 저 보호자님 나오셔야 되는데. 아이고. 우리 아이가 이거 안돼 보호자님 나오세요. 형님 제가 저 준비한 게 있어요. 아 저를요? 네. 형님이 저 항상 제 신발을 보면서 네. 부러워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 제가 신발이 예. 훈련화 하나 드리려고. 알겠습니다. 네. 야. 제가 신발 신고 가도 될까요? 네, 그러세요. 왜냐면 얘네들이 발등을 물어요. 아. 이거예요. 예. 나중에 한번 네. 야. 아주 사나운 친구 나올 때 네. 한번 신고 오세요. 이 코카코로스 이빨도 안 들어간다는 신발 하네. 코카코로스는 뭐예요? 카네코로스. 아, 카네코로스. 예. 코카코로스는 뭐예요? 아주 이제 뭐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견학생들 있습니다. 아. 핫한 친구들이죠. 오. 아, 아주 대단한 분들 모셨어요. 오. 이거 지금 앉아 보세요. 성질없어. 코코. 기다려. 오늘 왜 이렇게 화기해? 기다려. 아주 대단한 분들 모셨어요. 트와이스 여러분입니다.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트와이스 엄청 유명하신 분이신데. 그렇죠. 안녕하세요. 네, 트와이스. 트와이스. 아, 트와이스 엄청 유명하신 분이신데. 그렇죠. 어떻게 여기까지 이렇게. 아, 팀에서 많이 보는데 이렇게 뵐 줄 몰랐어요, 여기서. 그, 우리 트와이스가 이번에 신곡을 가지고 돌아온 거 아니에요? 맞아요. 저희가 견정을 보기 전에 신곡을 살짝 한번 네. 제가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아지를 그러면 우리 쯔이님 말고 지금 모모님하고 나연님하고 두 마리 이렇게 한 마리씩 기르시는 거예요? 네. 네. 이게
말씀하세요. 아, 저도 키우는데 네. 그 본가에 있어요. 대만. 아, 본가에. 네. 견종은 뭐예요? 장모 치와와예요. 치와와. 아, 치와와. 털이 긴. 털이 긴 장모 치와와. 지금 11살? 구찌라고 해요. 구찌요? 구찌. 아. 네, 보고 싶죠. 이제는 너무 가족 같아요, 진짜. 그 SNS도 저의 강아지 사진 많이 올리거든요. 근데 팬분들은 보면서 되게 저랑 닮았다고 하시더라고요. 한번 이 친구들 소개 좀 부탁드려요. 이 친구 이름 뭐예요? 무예요. 이름은 무고요. 무? 무? 무. 무?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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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 뜯어요. 아, 뜯는 것도 먹고. 이게 진짜 알바하고 일단 네. 사람 엄청 좋아하고요. 네. 부. 네. 부. 뭐 어떤 뜻이에요? 부. 그 몬스터 주식회사라고 하세요? 그 영화. 뭐 있어요? 네, 거기에 나오는 그 양갈래하고 막 나오는 친구 이름이 무라고 하는데 아. 제가 너무 좋아해서 아. 얘한테 무라고 지었어요. 아, 얘 이름을? 무. 네. 견종이 뭔지 아세요? 이 견종이 제가 보니까 이 견종이 제가 보니까 테리어 계통인데. 맞아요. 네? 테리어 계통이 보통 저렇게 생겼더라고요. 맞아요. 무슨 테리어지? 아, 우리나라에서 정말 보기 힘들어요. 그래요? 네, 정말 보기 힘들어요. 지금 이름이 뭐예요? 노리치 테리어. 노리치 테리어. 노리치 테리어? 네. 아, 이 친구는 보통 테리어라고 하면은 작은 사냥개. 네. 약간 뭐 새나 뭐 족제비나 여우나 이런 친구들을 사냥했던 친구예요. 아니, 정말 정말 한국에서 보기 힘들고 그렇지. 실제로 저도 교육을 열 마리도 해본 적이 없어요. 진짜요? 아니, 어떻게 하다가 저 이렇게 저 알게 됐나요? 제가 원래 계속 강아지를 네. 키우고 싶었는데 네. 처음에는 와이마르노라는 큰 개를 와이마르노요? 네, 찾고 있었는데 어떻게 네. 생각해도 제가 키우기는 너무 어렵고 네. 얘를 석사해서 키우기도 해서 절대 안 되겠다 해가지고 포기를 하고 네. 이제 계속 찾다 보니까 네. 얘 이 종이 나온 거예요. 너무 귀여워가지고 반에서 계속 찾아보고 이제 노리치 테리어가 네. 지금 보시면 귀가 이렇게 예쁘게 섰잖아요. 네, 네, 네. 귀가 이렇게 내려간 친구들이 있거든요. 네, 네, 네. 얘는 노폭 테리어. 아, 노폭 테리어. 예. 그리고 귀가 선 친구는 노리치 테리어. 원래 이게 제가 알기로는 같은 종이라고 알고 있는데 아, 그래요? 그 귀 이렇게 된 그래요? 난 물어보는 건데? 전 잘 지금은 모르겠... 종류가 바뀐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야, 아, 굉장히 아, 이제 바뀐 거예요? 네? 처음에 똑같은 종이였다고 아, 그러냐고 물어보는 건데 친구는 저 나이가 몇 살이에요? 지금 3살 아직 조금 안 됐어요. 아, 2살 견종이, 반. 견종이? 포멜. 포멜이안인데 트와이스는 같이 기숙사 생활하는 거예요? 네, 네. 네. 근데 부는 이제 숙소에 살고 쿠크는 본집에 저 본집에 살고 포메리안인데 얘 때문에 확 늙었어. 형님 너무 잘 보신 게 지금 왜냐면 지금 제가 네. 메시지를 계속 보내요. 얘한테 네. 지겨워 죽겠어. 오지 말라고. 근데 애기 맞아요. 애기 테리어들은 그게 안 들려요. 네, 안 들려요. 제가 싫다라고 해도 얘는 아, 둘이 놔두면은 제가 진짜 오늘 짐 싸가지고 지금 나간다. 우리 저 언니는 이제 본가에서 키우고 있는 거예요? 네, 본가에서. 절대 본가에서 먹이는 거예요. 숙소 데리고 오지 마. 얘 네. 얘가 있어서 안 돼. 얘가 있어서 안 돼. 네.
잡아주니까 고맙다고 그러잖아요. 왜 이렇게 발버둥 치는 거 봐. 너 말 잘 들어요? 아니요. 아직 5개월밖에 안 됐어요. 아, 그래요? 네. 5개월. 아. 지금 훈련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한참 해야죠. 한참. 한참 해야죠, 한참. 앉아? 앉아까지만 해요. 그래요? 앉아라. 그러면 한번 해보세요. 할 수 있는 뭐 장기가 있나. 앉아. 뭐 장기가 있나.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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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앉아. 왜? 어. 어. 눈이 너무 똑똑해가지고. 아니, 눈이 총총해가지고 그냥. 네. 어떻게 가르치셨어요? 그냥 간식을 이렇게 하면서 네. 하다 보니까 됐어요. 예. 근데 아직 오줌이랑 똥 못 가리고 그리고 잘 물긴 해요. 사람을 입질한다고? 장난이겠죠, 그죠? 자, 아기 때 엄청 장난쳐서 조금씩 깨물어요. 아직 아기 이빨이 있죠? 맞아요. 어른 이빨로 안 갈았죠? 네. 엄청 날카롭잖아요. 네. 그래서 이때는 그냥 손만 움직이면 장난감인 줄 알고 따라다녀요. 지금은 근데 괜찮아요? 좋아질 거예요? 얼마든지. 네. 네. 여보죠? 우리 포메리아는 뭐 분리불안 같은 거 없어요? 분리불안이 좀 있어요. 그죠? 네, 그 엄마한테 저희 어머니한테 집착하는 게 조금 있어가지고 이제 같이 있다가 준비하는 것만 같으면 이제 짖기 시작하고 되게 불안해요. 네. 밤에도 이제 저희가 이동만 하려고 하면은 그렇게 짖을 때마다 조금 어떻게 대처를 해줘야 될지 사실 잘 모르겠더라고요. 형, 이제 분리불안은 어떻게 고쳐야 되나요? 분리불안은 그 이제 분리불안은 어떻게 고쳐야 되나요? 분리불안은 그 고치기 어려워요. 고치기 어려워요. 어려워요. 고치기 어려워요. 고치기 어려워요. 네, 어려워요. 막 개 성격이 좀 있기 때문에 그 품종 자체에서 오는 그런 거 있어요. 이렇게 손바닥으로 좀 보여줬다가 없어졌다가 나 다 돌아올 거야. 이걸 몇 번 반복해가지고 이런 일이 늘상 있는 일이구나라고 이렇게 생활화 될 수 있도록. 뭐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 견종 자체는 좀 제가 봤을 때는 분리불안이 좀 있다고 예민하고 예민한 것 같아요. 엎드려 불러 옳지. 막아야 돼. 화제 코너죠. 견종 학습 시간입니다. 만나볼 견종. 이제 모모 씨가 키우고 싶다고 하는 그런 게요. 회색 유령. 정말 키우고 싶어요? 네. 이 견종에 대해 잘 알아요? 아, 잘 알지는 않는데 네. 그냥 딱 보고 그냥 반했어요. 아, 그래요? 네. 자. 바이마르노! 예. 멋있어. 다리 대박 길어. 이야. 대박. 이쪽으로 오세요. 이야. This is how it's gonna be. This is what you think of me. It's going down like I told you. This is how it's gonna be. I'll be the last man standing here. 야,
회색 유령이야. 실제로 처음 봐요. 어, 실제로 처음 봐요? 네, 그냥 영상 보고 그랬는데. 우리 저 이 친구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이 친구는 바이마라노고요. 네. 어, 네. 독일에서 왔고. 한 살 반. 한 살 반 됐고. 그레이. 아. 그레이. 이름이 그레이예요. 네. 그래요? 와, 완전 멋있어. 혹시 얘는 저희가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약간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없어요. 네. 그쵸? 그리고 또요? 아, 너무 좋았네. 침을 좀 많이 흘려가지고. 그만이겠어요. 우리 이 친구 저 어떻게 입양하신 거예요? 왜냐면 한국에서 정말 흔치 않거든요. 원래는 제가 개를 키우려고 했는데 그 바이마라는 변종을 그래. 처음 봤는데 네. 아, 그 눈이 저를 빨아들여가지고 어떻게 네. 입양을 하게 됐습니다. 형님, 이 친구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처음 봤어요. 처음 보셨어요? 저는 개들이 네네네. 그 검은 눈동자 개 아. 가지고 있지 않는 개들은 네. 피해요. 왜요? 그냥 싫어, 무서워요. 무서워. 애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 눈이 이쁘다고 많이 듣는. 아, 눈이 이쁘다, 이쁘긴 이쁜데 저 눈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 마음을 알지 못하겠다고. 네, 그래서 그래요. 예, 그런 분들이 있어요. 네, 네. 예, 색깔이 좀 다르면 마음을 네. 좀 알지 못하겠다고. 마음을 모르겠어. 근데 이 눈색이 너무 매력적이에요. 어머나. 내가 어렸을 때는 파란색이었다가 맞아요. 노란색. 네, 맞아요. 어렸을 때 완전 파란색인 사진 봤어요. 근데 저는 우리 저 우모님이 와이마르노를 선택하지 않은 게 너무 다행이에요. 선택하지 않은 게 너무 다행이에요. 왜냐면 이 친구들이 어떤 느낌이냐면 이 근육 엄청난 근육질이 돼요. 운동도 조금만 시켜도 가슴도 엄청 커지고 힘도 세지고 또 하나는 얘네들이 청결 의식이 그냥 아예 없어요. 응가해요? 밟고 점프해요. 그죠? 네. 오줌 싸우면은 한 바퀴 구르고 이렇게 점프해. 잘하시네요. 집을 막 돌아다녀. 꼭. 이 친구들이 꽤 그런 것들이 없어가지고 잘 집안에서 기르는 게 원체 힘들고 이 친구들이 꽤 그런 것들이 없어가지고 이 친구들이 꽤 그런 것들이 없어가지고 잘 집안에서 기르는 게 원체 힘들고 집안에서 기르는 게 원체 힘들고 근데 커도요? 네? 성인이 돼도? 아, 응가 잘 싸요. 응가를 화장실에서 싸요. 그리고 밟고 나와요. 아, 왜? 밟고 침대 위로 가요. 왜? 왜 그러는 거야? 실수하는 거예요. 어, 근데 되게 생각보다 가만히 있는. 뭐 떨리겠죠. 뭐. 자, 어때요? 이제 앞으로 이제 이 좀 키우고 싶은 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내 시간을 온전히 갖고 싶지 않으면 네. 선택하셔도 돼요. 내 시간을 포기할 수 있는 여유. 그렇죠. 나를 다이어트 하고 싶으신 분들이 키우시면 맞아요. 될 것 같은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 자, 오늘의 그 문제기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견종이라고 합니다. 오늘 문제기는 비숑 프리즈예요. 비숑 프리즈. 엄청 인기 많죠. 예, 아주 엄청 인기가 있는 견종인데. 비숑 프리즈 보신 적 있으시죠? 저희 주변 스태프분들도 많이 키우시죠. 아, 그래요? 네, 봤어요. 그 강아지를 만나기 전에 비숑 프리즈에 대한 그 문제를 조금 내볼게요. 네.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쉬워. 쉬워. 진짜요? 네? 쉬워요. 자, 비숑 프리즈는 어느 나라 강아지일까요? 프랑스.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프랑스하고 한 나라 더 있어요. 맞아요. 야. 견종들은 네. 한 나라에서만 이렇게 발전했다기보다 특히나 유럽 견종들은 서로 교류들이 너무 많았어요. 특히나 유럽 견종들은 서로 교류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원산지가 한 나라가 아닌 견종들이 되게 많아요. 영국. 아니야. 이탈리아.
아니야, 아니야. 아는 나라를 다 그렇게 하고. 어, 어디 거? 원래 그 혈통은요, 벨기에에서 먼저 등록을 했고, 그래서 부연 설명해 준다면 그 세계대전 때문에 많이 사라졌어요. 전쟁 통에. 네. 그러다가 그 이 브리드들 많이 노력을 해가지고 개체수가 많이 늘어났어요. 1932년도 피터라는 종으로 벨기에에 피터라는 종으로 벨기에에 혈통대장이 등록이 돼가지고 1934년 프랑스 혈통대장이 등록됐다가 1978년 비상 브리드 같은 나라계예요. 와, 저는 순간 여기 이제 나오려면 이 정도 지식이 있어야 되구나. 다음 문제. 비상 브리드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네. OX 중 네. O. 네. 1번, 비성 프리저는 원래 사냥견이었다. 2번, 비성 프리저는 사람에게 안기는 걸 싫어한다. 3번, 비성 프리저는 독립성이 강하고 훈련 능력이 높다. 하나만 걸리는 거죠? 네. 맞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2번인가? 2번? 아, 안기는 걸 싫어한다. 안기는 걸 싫어한다. 그렇지 않을 것 같아, 비성. 아, 그래요? 일단 1번은 아닌 것 같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아, 그래요? 원래 옛날에 지금 옛날엔 사냥개였다. 맞아. 자, 적합 정답 몇 분이에요? 2번이요. 2번 안기는 걸 싫어한다. 저도 2번. 2번 안기는 걸 싫어한다. 1번. 기다려. 됐다. 장모 치와와요. 치와와. 아, 치와와. 허리 긴. 허리 긴 장모 치와와. 지금 11살. 어이구, 어이구야. 3번이면 웃기겠다. 이야, 진짜 웃긴다. 진짜 웃긴다. 3번이야. 3번이야. 독립성이 강해요? 이 친구들이 좀 고집쟁이 같은 느낌을 좀 많이 줘요. 네, 그래서 아마 독립성이 강하다라는 표현을 이 친구는 굉장히 멋진 개다. 이게 유럽 개들을 칭찬하는 말이에요. 독립성이라는. 귀엽지 않아? 공주네. 아이고죠. 아, 귀여워. 예쁘다. 너무 귀엽게 생겼네. 구름아, 공룩이 아니? 공룩이? 뭐? 구름이 이제 이거에 되게 착하더라. 여기 이리 와. 이리 와. 괜찮아. 괜찮아. 약간 누가 누구인지 몰라서 되게 색깔 하는 것 같아. 귀여워. 이제 가족이 둘에 강아지 셋 이렇게 사는 것 같아요. 쉬운 일이 아닌데. 구름이 앉아. 서. 반대. 옳지. 하이파이브! 옳지! 와, 귀여워! 와! 뚜비, 너의 모습을 보여줘! 하이파이브! 두 손! 기도! 엎드려! 굴러! 옳지! 엎드려! 굴러! 옳지! 아이, 잘한다! 옳지! 아이, 잘한다! 빵! 빵! 너무 귀엽다. 뚜비 여기 하이바만 다듬자. 알았지? 머리 좀만 잘라, 뚜비. 머리 좀만 자르자. 어우, 융도. 직접 하시는구나.
제가 해주고 싶은 마음이 좀 커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자격증을 따기 시작했죠. 되게 가만히 있다. 애정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슈프 이제 세 마리를 저렇게 미용을 유지하는 게 쉬운 게 아닌데 관리에 좀 신경을 쓰시는 집 같아요. 아주 고민견이 누구라는 거지? 애들 다 예쁘고 사랑스럽고 다 좋은데 제일 문제는 이제 뚜비의 공격성이 뚜비의 공격성이다 보니까는 뚜비가 주로 그러는가 본데. 기다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매부리 난 경기가 심하네. 안 돼, 안 돼, 뚜비. 뚜비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뚜비. 원래 이렇게 진다요, 매부리는? 네, 엄청 짖어요. 아기 때는 전혀 그런 게 없었는데 점점 이게 심해지는 게 느껴져가지고 잠깐 일어나거나 그러면은 그때 갑자기 돌변해서 막 공격하려고 하더라고요. 스텝한테 덤비는 거야? 저렇게 촬영하고 있는 중에는 네. 처음이죠. 안 돼, 안 돼, 안 돼. 빨리. 저쪽으로 가. 갑자기 돌변해서 막 공격을 하려고 공격성을 보이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민폐잖아요. 되게 미안한 마음. 지고 있죠. 되게 마음 아프고 속상해요. 하루도 편할 날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언니 모자는 넣어볼게요. 언니 모자는 넣어볼게요. 상 예의 주지 않구나. 갑자기. 아이고 저 그래도 보호자님이 꼬리를 안 났네. 다행이다.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뚜비. 보담이하고 저 구름이는 그냥 바람잡이들 같은데 그죠? 기다려.
괜찮아요. 보담이가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뚜비가 먼저 짖어서 도담이에 따라서 짖는 것 같아요. 도담이도 똑같이 이렇게 막 공격성이 조금 드러나는. 근데 비숑 프리제들이 저렇게 드는 친구들이 흔치가 않아요. 뚜비 가자. 야외 나왔을 때도 가 있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는가가 더 중요해요. 맞아요, 형님 말이. 네. 아이고 신나, 아이고 신나. 그치, 그치, 그치. 응? 아이쿠야. 아, 프렌치 불독인데. 안녕하세요. 엄마, 엄마 있다.